코미디닷컴 2024년도 4월 12일 기사입니다. 은퇴하고 자연인이 되면 더 오래 살까? 장수에 관한 오해 네 가지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코미디닷컴에서. 명랑한 것보다 신중한 성격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생활 방식과 습관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하지만 생활 방식과 습관은 그런데 건강에 장수하는데 좋은 생활 태도와 관련해서 상식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통념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 의료 매체 프리벤션 자료를 토대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일에서 해방되면 오래 산다 해서 연구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조기 사망 위협이 20 내지 30% 낮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그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은퇴 시기를 1년 늦추면 사망 위협이 11% 감소한다고 연구 결과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는 봉사활동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이 들어서 편히 쉬는 것이 건강이 좋지 않고 쉬는 게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명랑하면 장수한다. 웃음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낮춘다. 당신이 잘 웃는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보다 오래 사는데 그러나 신중하고 끈질긴 성격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끊는다고 수명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데요. 담배를 끊거나 운동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시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45세부터 54세 사이에 금연하면 계속 피우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6년 더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 그 운동 결과가 그렇게 6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장수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 분명 수명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부모 한쪽이 70세 이상 살면 자식이 그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 그러나 유전 영향은 생활 습관 환경에 대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이 코멘트는 열심히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고 건강한 무공의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또 잔병 치레가 없고 참 규칙적인 생활하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4월 10일자 기사 은퇴하고 자연인이 되면 더 오래 산다. 장수에 관한 오해 네 가지에 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